잘라서 들뜸이 거의 없고 정말 촉촉하게 잔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마사지를 받으면 되고요. 충전이 됩니다. 실제로 맛도 너무 좋고 이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향들의 조합인데 향이 너무 좋아요. 남자들 안녕.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되는 컨텐츠입니다. 바로 카카오 선물하기 추천 아이템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은 뻔하지 않으면서 3만원대 정도의 지인들한테 선물을 했을 때 또는 제가 받았을 때 반응이 좋았던 템들로만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사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굉장히 향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디퓨저도 있고 차량용 방향제도 있고 캔들도 있고 한데 그랑핸드의 샤쉐 제품입니다. 약간 우디향 계열도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 조금 흔하지 않은 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향은 수지 살몬입니다. 약간 플로럴하면서도 굉장히 시원한 향이 나고 굉장히 라이트한 향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에도 쓰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전 이 샤쉐가 좋은 이유가 유지력이 길다라는 장점이 있고 얘를 걸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차에도 걸어도 되고 아니면 뭐 화장실, 옷장 이렇게 걸어두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이거 하나로도 향이 잘 나서 차량용 방향제로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종이 질감에 좀 빈티지한 느낌도 나서 이거 자체로 이렇게 차량에 부착을 해도 인테리어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선물을 했을 때도 지인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향이 또 흔치 않은 향이라 선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자, 다음 추천템은 실제로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템인데요. SNS나 이런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퍼셀이라는 브랜드예요. 유산균 앰플로 제가 처음에 퍼셀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거든요. 이 앰플을 실제로 제가 정말 8통 정도 이상은 쓴 것 같고 이제 얘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얘는 일단은 스킨케어 시작 전에 퇴안 후에 발라주는 앰플인데 여러분 피부 컨디션이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강추하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아이템은 퍼셀의 247 포어 디펜스 앰플입니다. 이 아이는 미스트예요.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메이크업쌤이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피부랑 퍼프에 뿌려서 화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요? 해가지고 그때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던 미스트거든요. 이 미스트는 쉽게 얘기하면 뿌려주는 모공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쨍얼일 때 또 한 번 뿌려주고 그러면 확실히 피부에 광이 싹 돌면서 메이크업의 그 애프터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또 그 이후에는 저는 메이크업 이후에 좀 건조함을 느끼거나 메이크업을 수정 전에 진짜 뿌려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실제로 좀 장기적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꼭 피부 화장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일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때 이 앰플을 뿌려주고 그 위에 쿠션으로 다시 수정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냥 봄 피부에 다시 화장을 하면 피부가 보통 뜨는데 이 앰플을 뿌려주고 나서 화장을 하니까 들뜸이 거의 없고 정말 촉촉하게 방금 화장한 것처럼 수정이 돼가지고 저 이 앰플은 특히나 수정 전에 뿌리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촬영을 끝나고 집에 왔거든요. 제가 퍼셀 미스트를 뿌린 지가 벌써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화장이 확실히 이렇게 촉촉하게 남고 보이시죠? 광이 살아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카카오톡 선물하기 에디션으로 이 네온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시원한 약간 라임? 레몬 같은 그런 컬러로 새로 나왔는데 이것도 친구한테 선물해주면 정말 잘 쓸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자체도 이쁘고 작아가지고 가방 안에 쏙 넣고 다니기도 휴대성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화장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을 하실 때 퍼프에도 뿌리고 사용을 하시면 촉촉하게 광나는 피부로 화장을 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지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선물을 했던 제품입니다. 짜잔! 바로 광주요의 소리잔이에요. 요 잔이 보시면 안에 구슬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거나 잔을 짜낼 때 소리가 너무 이쁘게 나요.
이거 자체가 약간 도자기 잔이어서 되게 잔의 활용도가 꽤 높아요. 잔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자꾸만 약간 짠하고 싶은 그런 잔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선물하게 갔을 때 이쁘게 포장도 가가지고 광주요의 소리잔도 추천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 짜잔! 손 마사지 기계입니다. 원래도 선물을 할 때 굉장히 잘 쓸 것 같은 아이템이랑 좀 너무 무난한, 누구에게나 받을 것 같은 아이템을 조금 피해서 선물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손 마사지 기기는 진짜 하나 있으면 너무나 잘 쓸 아이템이라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일단 3만원대고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 저는 패브릭 자체가 아예 블랙인 게 좀 깔끔한 것 같아서 블랙을 추천드리고요. 스케줄이 엄청 빠듯해지면서 뭔가 손발이 순환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디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든지 관리를 받으러 갈 때 손을 마사지 해주면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혼자 하면 좋은데 혼자는 할 수 없어. 보시면 전원 버튼은 굉장히 간단해요. 터치식이고 이렇게 온열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특히나 겨울에도 또 손발이 차가워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넣어서 마사지를 받으면 되고요. 이 압력이 굉장히 세서 그냥 대충 이렇게 주물르는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회사에서 마우스를 많이 쓰시거나 키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손 마사지 기계 너무 추천합니다. 어우 시원해. 너무 좋아. 진짜 부모님한테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다음 아이템은 정말 제가 이걸 친구가 가진 걸 보고 야 나도 선물해줘 해서 받은 선물인데 너무나 만족하고 귀여운 아이템이에요. 짠!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뭘까요? 카카오 프렌즈에서 나온 애플워치 휴대 충전기예요. 미리 얘 자체를 이렇게 충전을 해놓으면 저희가 뭐 여행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깥에서 외출할 때 요 아이만 가져가면 따로 충전기에 꽂을 필요 없이 이 애플워치가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할게요. 얘를 딱 눌러줘요. 어, 됐다. 요렇게. 충전이 됩니다. 저는 막 충전기, 막 케이블이랑 이 애플워치 충전기까지 챙겨야 됐는데 요거 하나를 딱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충전기를 꽂아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케이블도 필요 없고 콘센트도 필요 없어서 요 아이는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얘는 진짜 신박하지 않나요? 친구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물해주면 친구가 아주 고마워하면서 잘 쓸 것 같은 그런 귀여운 아이템입니다. 저는 춘식이로 골랐어요. 라이언이랑 피치도 있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저를 잘 아시는 감자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집에도 실제로 정말 많고 특히나 무선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에 너무나 괜찮은 무선 전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짠! 여러분 얘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오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디머등인데 색깔이 화이트랑 옐로우 두 가지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집에 화이트 컬러인 전등이 많아서 일부러 조금 컬러로 포인트를 주려고 옐로우로 노란색으로 선택을 했고요. 약간 따뜻한 톤의 옐로우라서 너무 또 튀지 않고 이게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인데도 굉장히 포인트 되고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얘 자체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서 사용 쓰임새에 따라서 얘를 간접으로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눌러주시면 이렇게 은은한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쪽으로 통해서 이 불에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밤에 단독으로 자기 직전에 이제 침대 옆에 두고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직전에 좀 핸드폰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 불 끄고 핸드폰 하면 눈 진짜 나빠지는 거 아시죠? 끄기도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캠핑이나 어디 놀러 가실 때도 얘를 가지고 가도 무드 등으로도 잘 쓸 것 같고 또 수유 등으로도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주면 너무나 좋아할 그럴 무드등입니다. 여러분 무게도 가볍고 굉장히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불도 너무 환하지 않고 약간 따뜻한 그런 불이라서 아주 무드 디머등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그래서 요 오아의 디머 무드등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무선 선풍기를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전 영상 여름 필수템에서 그 루메나의 이 무선 선풍기를 추천드렸었어요. 사실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실제로 제가 되게 많이 선물한 제품이어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못 참고 그 여름 필수템으로 소개를 해서 오늘은 다른 또 무선 선풍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여름 생일자인 친구들한테 저는 그 무선 선풍기를 정말 많이 선물했거든요. 무선 선풍기를 한번 써보시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편하고 특히나 회사에서나 아니면 약간 이동하실 때 또는 어딘가 여행 가실 때 그 무선 선풍기의 장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무선 선풍기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제가 요새 스케줄 다니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요 아이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그 휴대 선풍기랑 좀 다른 느낌인데 얘는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 재밌는 게 이렇게 뒤에 받침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를 사실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얘가 어쨌든 각도 조절이 돼가지고 쉽게 어딘가에 거치를 해두기가 편합니다. 이 아이도 생각보다 풍량이 굉장히 세서 어딘가 놓고 쓰기에 진짜 좋더라고요. 선물을 하셔도 추천받을 아이템일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렇게 거치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식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약과 세트입니다. 패키지가 너무 이쁘죠? 요거는 생가방의 8구 묶음 약과 세트인데요. 약간 전통적인 느낌의 디자인에 요렇게 약과가 너무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은 제가 언제 선물했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았냐면 이제 어른분들 좀 뭐 선생님이라든지 좀 고마움을 표현을 할 때 요 약과 세트를 제가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품 패키지가 너무 이쁘고 카카오 선물하기에 제가 주문을 했더니 요렇게 또 쇼핑백도 안에 들어있어서 뭐 오프라인에서도 선물하기에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약과가 들어있어요. 뭐 조청약과, 현미약과, 뭐 도라지약과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 약과를 굉장히 사실 호불호가 없는 좀 디저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이렇게 무엇을 선물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신 분들한테 요거 또 약과 세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실제로 맛도 너무 좋고 아이스박스에 시원하게 또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걱정 없이 요것도 선물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짜잔!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커피 드립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지인들 선물하기 중에 뭐 굉장히 많이 선물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선물하는 것 중에 뭔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 모를 때 특히 남성을 선물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왠지 안 쓸 것 같고 이 사람의 취향을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커피를 어쨌든 마신다? 했을 때 이 드립백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모모스의 드립백인데 이렇게 열면 21개의 드립백이 들어있는 세트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제 이 모모스 커피가 제가 부산 갔을 때도 들렸는데 이 커피 원두가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고급스러워서 패키지도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아이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종류로 들어있어요. 요 프루티 봉보 뭐 안하는 뭐 부산 드립백 그다음에 요거는 에스쇼콜라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세 가지 다른 느낌의 드립백이 있어서 좀 골라먹는 맛이 있을 것 같고 간단해요. 그냥 뜨거운 물만 있다면 굉장히 그냥 컵에 이렇게 거치하고 또 내려먹기 쉽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캠핑 가시거나 여행 갈 때 당장 이 모닝커피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여행 갈 때 무조건 드립백을 챙겨가거든요. 맛 퀄리티도 진짜 로스팅 카페처럼 그 정도 버금가게 맛도 괜찮고 편리하니까 저는 너무 강추하고 싶습니다. 꼭 이 브랜드가 아니어도 커피 드립백 정말 괜찮은 선물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흔하지 않은 아이템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솝에서 나온 진저 플라이트 릴렉스 로론입니다. 이 제품도 39,000원으로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있고 선물하기로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는 꼭 제가 오늘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로론 되는 제품이에요. 허브 오일 같은 게 들어있는데 진저랑 제라늄, 라벤더 이런 뭔가 조금 기분을 또는 이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향들의 조합인데 향이 너무 좋아요. 진저 향이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뭐 조금 그 생강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거든요. 라벤더 향도 나고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이런 손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귀 뒤에
아니면 목 뒤에 해주시면 향이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뭔가 실제로 이 향들이 이렇게 뭔가 좀 릴렉스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내가 릴렉스 할 필요가 필요할 때 저도 발라주고 있는데, 일단은 휴대하기가 너무나 좋고 지속력도 좋고 또 사용하기 너무 간편해가지고 이것도 선물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러쉬의 슈퍼밀크입니다. 이 제품도 3만원대여서 네, 아주 선물하기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헤어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흔들어서 이 스프레이 타입이거든요. 이거를 손에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묻힌 다음에 머리에 발라줍니다. 머리에 얘를 헤어 에센스를 바르고 가는 날이면 뭔가 영주씨한테 되게 달달한 향이 난다, 뭐 향수예요 하는데 제가 아니요 이거 헤어 에센스예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제가 들었던 향들을 말씀드리자면 누구는 요구르트 향이다, 솜사탕, 달고나 요런 류를 많이 말씀하신 거 보면 아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습력도 좋고 이렇게 잔머리 같은 것도 정리해주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바르고 있거든요. 요 러쉬의 슈퍼밀크 제품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정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 많지만 나름 뻔하지 않은 또 반응이 좋았던 제품들로만 골라왔는데, 여러분들이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댓글로도 마음에 드신 제품들 뭐였는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그럼 안녕. I don't make a sound when I shut the door. You don't have to wake up yet. We can spend all day in bed. I'll put the TV in the room. We'll have a Netflix marathon. KG saxophone. We'll order